북한에선 제가 있을 때는 둘을 진짜 좋아했어요. 한국은 몇이에요? 아, 7도 좋아요. 북한에서는 안 좋은 숫자예요. 안녕하세요, 놀쌤 아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자주 쓰이는 숫자 속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인기 많은 숫자는 9 아닌가요? 북한에선 제가 있을 때는 9를 진짜 좋아했어요. 한국은 몇이에요? 아, 7도 좋아요. 북한 7 안 좋아해요. 칠성판이라고 아시죠? 인생에 안 좋은 고개를 넘어간다 해서 칠성판. 북한에서는 안 좋은 숫자예요. 북한 이제 정권 수립일이죠. 이제 1948년 이제 9월 9일 이렇게 9자로 맞췄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행정구역도 이제 9로 9개 도로 이제 나눴다는 그런 설도 있죠. 9를 진짜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또 제가 또 9일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7월 9일에 태어났고 동생은 3월 29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도 9랑 무슨 인연이 있구나. 9일에 태어난 그런 좀 복받은 아이들이었어요. 네.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컸을 때 이제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 김정일 생일도 다 어떻게 보면 9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도 다 9에 태어났네? 막 이런 그 자부심은 있었죠. 일단 뭐 김정은 같은 경우는 1월 8일이잖아요. 1월 8일인데 합치면 9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2월 16일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다 더하면 9예요. 그리고 또 김일성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인데 이 숫자를 다 더하면 9가 나오잖아요. 진짜 9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뭔가 행운의 숫자는 9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같은 경우에도 9일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외에 이제 북한에서 좀 자주 보이는 숫자들이 이제 2인데요. 이제 2월 2일로 해서 또 북한에 유명한데요. 1981년 2월 2일에 이제 김일성이 품질 개선 이제 지시 후에 생긴 그 날짜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김정은의 또 방침으로 해서 또 생겨난 날짜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후로 질이 높은 품질을 생산하라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날짜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날짜가 또 하나 있는데 8월 3일이에요. 이제 83 인민 소비품이 생산된 날짜인데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제품들이 보통 보면 다 중국산, 그리고 뭐 일본산, 그리고 이제 한국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북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북한 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이제 83 인민 소비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83 제품이에요. 83은 가짜라는 의미예요. 북한에서 이 제품은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83인데? 이러고 안 써요. 8월 3일 그 인민소비품 제품을, 왜냐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3 이제 가짜라고 했잖아요. 가짜 부부한테도 많이 쓰는 거예요. 83 부부라고 그냥 가짜의 의미로 83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이게 당에선 좋은 의미로 나온 말인데 인민들은 이걸 가짜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가방도 지퍼도 제대로 안 열리는데 누구 쓰겠어요, 그 돈 주고. 안 쓰죠. 맞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뭐 중국으로 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다 메이드 인 뭐 다 붙잖아요. 북한도 이제 83 인민 소비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자기들은. 자기 말로. 근데 뭐 거의 실패한 거죠, 이거는. 네. 북한에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은 그런 것들을 많이 믿어요. 미신 행위를 되게 많이 믿기 때문에 뭐 어디 장사를 떠난다, 어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어디 뭐 결혼식을 한다 이럴 때도 날짜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뭔가 미신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북한에서 미신을 좀 많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도 미신을 좀 존중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지 않나 싶어요. 숫자랑 이제 다 이제 일상 속에서 다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숫자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잘 또 기억을 해요. 우리는 휴대폰 번호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전 제 엄마 번호밖에 몰라요. 근데 북한 다 기억해요. 북한에 있을 때 전 친구들 번호 다 기억했었어요. 숫자를 잘 기억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일상에서 안 쓰니까 한국에 와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숫자 외에도 이제 북한에는 건물들도 이렇게 지어진 곳이 많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오 문화회관, 그리고 5월 1일 경기장, 하이오 예술영화 촬영소. 이 외에도 정말 많은데 왜 또 숫자로 이렇게 집착을 하냐. 4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립된 날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무도회도 하면서 이날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2월 8일에 이제 조선인민
장군 창군조를 했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유격대를 이제 창립한 날짜를 이제 4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로 이제 창군조를 바꿨는데 또 최근에 다시 2월 8일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유 뭐 장난이야 뭐 자꾸 바꿔 시간도 저번에 무슨 우리나라보다 30분 빠르게 했다가 늦췄다고 막 이랬잖아요 2년 전에 북한이 무슨 시간을 바꿨어요 30분을 빠르게 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또 태양절 김일성 생일을 또 빠질 수가 없죠 4월 15일 이제 4월 15일 기술혁신 돌격대가 또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4.15 문화창작단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문학상도 있어요 4.15 문학상 북한에서 이제 문화창작단 있잖아요 거기서 시를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내면 4.15 문학상도 수여할 만큼 또 4월 15일을 또 중요한 날짜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강명성절이라고 부르는데 216 과학상 그리고 또 216 예술상 이렇게 또 216 숫자를 따가지고 많이들 해요 저 어릴 때 집 번호가 073-25-2169였어요 아니 번호가 진짜 좋은 거예요 2월 16일에 9자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번호 팔 때 돈 엄청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좋은 번호는 돈 좀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차도 똑같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번호가 뭐 8888 뭐 9999 이러면 좀 비싸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서도 좋은 번호고 좋은 숫자고 이러면 좀 돈을 좀 더 준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사 간 집에 그냥 그 번호였어요 그래서 우와 번호 너무 좋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 봐요 제가 나중에 이사 간 집은 번호를 기억 못하는데 어릴 때 살던 그 집 번호만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야 너네 집 번호 되게 신기하다 부럽다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자주 쓰이는 숫자 속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 생일 7월 9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근데 탈북을 언제 했지? 어 나 탈북! 5월 29일 날에 했잖아요 어머 대박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신다면 한국에서의 행운의 숫자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